서비스직으로만. 고기 찌떡이야, 정보. 그래, 각오해. 아, 그, 정보해봐. 상남자님, 어서오세요. 왜, 우가? 군대 입대하니? 학원 탈퇴하니? 미르고 오빠, 리키 오빠, 부엉이 오빠 추천 고맙습니다. 다 왔어. 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스탬프 찍었다. 가볼까요? 8km 정도 나오네. 아, 저기 셀 뻔했다. 아, 근데 나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
존나 무서워.
방금 지키고 있어. 아유, 기북이 오빠 감사해요. 아니, 오늘 사람을 별로 못 만났어. 오늘 라이딩 하는 사람 진짜 없더라. 자로? 왜 일요일날 간 길이야? 어, 진짜 내꺼 오빠? 스톰 오빠 어서오세요. 8시 반부터 이제 눈치 보이면서 먹어야 되나? 여기 오빠, 부엉이 오빠 여기서 라이딩 한 거야? 카메라로 보니까 새롭지. 아니 왜 가로등 없어? 무서워. 아니 안 돼. 여기 근데 내가 좀 어두워가지고 물릴 것 같아 벌레한테. 피하다가. 아유 조아빠 어서 오세요. 무섭지요. 나 이제 이거 킬래. 어디지? 프리시? 아, 톰오빠, 오늘 좀 늦었어요. 열심히 가고 있답니다. 어, 마라탕집 끊었어. 거기. 마라탕집이 6km 정도 남음. 아, 예. 조심 운전하겠습니다.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있다고? 좋네.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안 먹었어요. 아까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한 번도 안 먹어.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괜찮아요. 5.5km만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야, 변태인가? 구토가 체질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아, 무섭긴 무섭다, 지금 거리가. 스님,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 오케이. 잘 보인다. 형님은 뭔가 하고 궁금해 하신다고요? 아. 지금 그랜드슬램을 열심히 종주 중인 BJ 오리라고 합니다. 수제비 꽃배기님 어서오세요. 라이트 안 바꿨는데? 그대로인데? 전조등? 아. 5.2km 남았또. 30분까지 갈 수 있겠지? 어필이 또 있으려나? 어필 많이 와. 어떡해. 방준이 오빠 어서오세요. 왜 오빠? 위험해? 아, 지금 다리에서 직진? 네. 어필 없어? 아유, 기복이 오빠 감사해요. 칭찬이 아주 그냥. 부끄럽네요. 여기서 인자? 여기 어디야? 여기 자전거 길로. 맞지? 충전 제대로 된 것 같아. 으아. 아, 방금 소주병 깨진 게 존나 많은데 이게 뭐지? 아, 나 무섭긴 무섭다.
무서워. 큰일 났네. 영상 아 정주기 시작이라고. 내일 섬진강 가야 되는데. 아 내일 비 오지 마라 제발. 비 오면 곤란해. 어 주말이야. 힘들지 마. 그러니까 내일. 그니까 퇴진 시간 맞춰서 붙였으면 좋겠다. 아우 쌀 것 같아요. 어 비 온다 그지 여기. 뭘 싸냐고? 시나리오 죽겠어 진짜. 길이 안 좋아. 같은데. 그러지 마. 어? 안 돼요. 벌레가 물잖아요. 하루살이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거미줄이야. 얼마나 시소리나 좀 듣고 위로하자고? 아 왜 그래 부끄러워. 영역 푸시하라고 여기다가? 미치겠네. 아, 퇴치할 거 많은데 왜 굳이 시야로 영역, 어, 여기 맞아? 아!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아니 진짜 갑자기? 똥 못 쌌어. 비 엄청 어 쓸 것 같아. 휴 웨이팅 하고 있어? 아 할 수 있다. 자전거길이 차길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 어떡해. 제보자님 어서오세요. 아 자전거 하이브리드 여기부터 국도
일군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비와요, 여기도. 아,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나. 조심할게요. 이따가 비 오는데 수중 라이딩 하게? 아니 수중이란다. 우중 라이딩 하게? 지금 비 오는데? 부엉이 오빠? 아, 광양 안 와? 이따 몇 시에 배알도에서 몇 시에 가요? 배알도에서 어디까지 가요? 아, 라이딩 좋아하시네. 정갈 오빠 어서오세요. 좋다. 진짜 라이딩 하는 사람 진짜 많다. 진짜? 용가리님 어서오세요. 아, 좋겠다. 나도 실수하고 싶다. 아, 부러워. 어제 축제 때 못 본 사람인데 오늘 갈라쇼 안 하나요? 아, 어제 축제 했었죠. 똥꼬쇼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술 먹을 예정이 없어가지고 넥스트 타임에 그래블이 좋아요? 하이브리드는 참나 힘드네. 아, 아직 도장 못했어. 덥다 더웠고 하이. 7시 반까지는 꼭 도착하기를. 여기 마을인데 사람들이 다 일찍 주무시네. 기어가 MTV라 편하다고? 그랩을? 화이팅. 시오빠 어서오세요. 와, 어필 끝난다. 저 내리막도 있어야지. 있지? 내리막도 나와라. 아, 아, 스냅 공간이 있어요? 아, 아. 와, 저기 좀 무서운데? 돌아갈 순 없나? 한숨아. 아, 저 무서운데?
잠깐만. 나 뒤에 후미등 안 켰다. 비 많이 오지? 슈마루. 오케이. 마라탕. 마라탕 간다. 간다. 마라탕. 숙소 가고 있어. 마라탕. 어필. 은기 오빠 어서오세요. 숲에서 무서웠어. 여기 어플 이렇게 쎄? 어제 많이 취했지? 이제 많이 먹었어. 오빠들이 했는데 맥고브랑 개틀고 했는데 9시까지 한다 했대. 어제 추천 즐겨찾기에 미친년이었어. 어제 여기 오빠 어서오세요. 어제 땡땡땡? 누가 싸가지 없어? 나? 나 싸가지 없다고? 싸가지 있는데. 8시. 야, 인성이 더럽진 않은데. 8시 전에 오면 9시까지 봐준대? 기다려, 금방 간다. 금방 가요. 어제? 어제 즐겨찾기랑 추천에 약간 좀 목맸어. 이제 내리막이 기다리려나? 어필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뭐야, 나도 뭐야. 뭐야, 뭔가 아파트도 있고. 있다, 있다. 어, 맛있는 냄새나, 뭐지? 아, 갈비 냄새, 갈비가 왔다. 아, 씨. 여기 비 많이 오는데? 빗물소리 안 들려? 땅이 다 젖어가지고. 무방오빠 어서오세요. 와, 시내 온 것 같은데? 그지? 전기 젖은 거 아니에요. 숙소요? 오늘 저기
폼킴 오빠가 잡아주셨어요. 오빠가 전주 분이신데 순창 왔다고 숙소 잡아주셨어요. 아이폰 살아있지. 대신에 이제 충전기 빼면 다시는 못 낄 것 같은. 미친 듯이 많이 오진 않고 지금 보이지 않아? 땅이 다 젖은 거? 잡아주셨어. 왜 웃어요, 개띠 오빠? 양알라이딩? 끝이 보인다. 여기가 순창. 자전거 탄다. 오. 자전거 타는데 세찬? 옥천초등학교. 한이 오빠 지역이 어디신데요? 세찬 좋죠. 부산. 에이, 낙동강 갔었지. 안 가지. 끝났지. 예, 부엉이 오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낙동강 코스는 피니쉬 했지. 와, 홍어래. 홍어집 지나갔어, 방금. 아, 눈높이 선생님 냄새나 뭐지? 눈높이 선생님이 홍어를 좋아했나? 적발도 맛있겠다. 안 먹어요. 기다야. 대야의 소주 소맥. 나 지금 마라탕 먹으러 갈 거지롱. 아, 예, 동물원이. 저 여기 시내 왔어요. 저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아니야. 통오빠, 편히 쉴게요. 감사해요. 지금 여기 숙소에서 1.5km 밖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대야 먹자고? 아니야. 마라탕 먹을 거야. 아유, 통오라오니 고생했어요, 진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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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제, 여기서. 도착했는데? 여긴 것 같은데? 멋지다, 멋지다. 밤 운동하시는 멋지다, 멋지다. 저는 이제 운동 그만하려고요, 오늘은. 여기 맞나? 도착, 도착, 도착. 도착, 도착. 도착, 도착. 나이스, 마라탕. 나이스, 나이스. 가자. 굿. 마라탕 시키고. 쉬어하고. 아이가. 진짜 쉴 것 같은데. 됐다. 어, 이거 빠졌다. 어? 나 선글 때 이제 없어요. 아, 위에 이거 달랑달랑한 거 빠졌다, 이거. 아, 바보 새끼.
몇 바지지 이게? 마라탕을 먹어볼까? 아, 나 쉬마려운데 진짜. 그지? 쓸 것 같은데? 너무 힘드네, 지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리 시간이 있어서 기다렸다 하게 이것만 하고 쉬하러 갈거지롱. 맞아, 푸즈 먹지 말라 하더라. 숨어서 앉아. 오, 명근 명근 좋아요. 푸즈가 이거 좀 더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제. 주렁이떡 햄. 햄 영상 나왔었어. 됐어. 여기요. 몇 단계로 올려드릴까요? 네? 몇 단계로 올려드릴까요? 엄청 매운 거요. 많이 매운 거요? 네, 제일 매우게 해주세요. 주문하신 거 맞죠? 네. 결제. 뭔데서 오셨어요? 네. 아이고. 예. 이상형 오빠 하이. 화장실이 혹시 어디예요? 뭉치 나고 간다고요? 아잉. 아, 신기하다. 뭐 복방하냐고? 아니 이거 어떡하냐? 여기 있는 선물. 아니 오빠 이거 따로 어디서 사지? 이거 맞는 게 없나? 아 이거 언제 파줬지? 저 마라탕만 먹죠. 마라탕. 마라탕.
없어? 이거 새로 사야 돼, 위에 거? 이거 철물점 가면 없나? 아니, 이거 위에 이거 고정하는 게 빠져가지고. 고정이 안 돼. 삼각대 거치대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위에만 완전히 안 팔아? 전화해볼게, 여기 회사 가서. 아, 삼각대가 없는데. 여기 회사 전화하면 되지 않아? 위탱인만 이렇게 좀 사게끔? 아니야, 이거 새로 언제, 어디서 봤냐? 이거 지금. 얘가 없는데? 기댈 순 있다. 아닌데요? 고정하는 게 빠졌어 지금. 살짝 걸쳐놓은. 아, 배고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빠졌어. 여기 이렇게 거치하는 거. 아니 뭐야, 벌레 묻었네. 왜 맹맹하지? 아, 힘들. 이거 엄청 제일 매운 건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마라향 들어간 거예요? 네. 원래 애초에 빼기 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니면은 육수를 안 넣은 걸로 좀 드릴게요. 아, 아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내가 얘기를 못했다. 아까 쉬어하려고. 급해가지고. 맛있어. 응? 아. 내가 마라 향을 못 먹었거든. 내 마라가 들어가가지고. 남자 재밌네요. 응. 호불호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남길 것 같은데? 내 마라탕이 제일 매운 아주 매운맛 시켰는데 눈갈비 오빠 할 아니 나 근데 목적지 끝났어. 진짜요. 음주 자전거 걸린대. 눈치를 왜 보냐고? 시간 같아서 자전거 이제 걸린다는데? 저기 걸린다던데? 10만원! 벌금 10만원이 따라 오리오리 먹는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이게 모기가 상처가 많은데 패치가 끈끈이가 있어가지고 껍데기가 자꾸 벗겨져. 오늘 저녁에 춤추냐고요? 이따가 배고플 수도 있어. 매워. 어제 춤 잘 췄어요? 뜨겁지? 아,
안 싱거운데? 진짜 매운데? 제일 매운 걸 시켰네. 하나도 안 밀밀한데? 엄청 빨간데? 보이나? 똑같은 국물인데 지금 건더기 때문에 마라 향 내가 요청을 못했어. 그래서 마라 향 안 들어간 걸로 줘가지고 반 갖다 빼고 있어. 근데 피죠. 요것은? 요것은 분모자. 말았다. 요것은 분모자입니다. 분모자. 분모자가 떡도 아닌 게, 떡도 아닌 게, 젤리 같은? 마라탕에서 유명해진 분모자. 이것은 양근. 짬뽕이랑 마라탕에서 비린내 나는 건 못 느꼈는데? 힘내서 편해요. 편한데? 괜찮은데? 아, 머리가 내려와가지고 불편해. 나 오늘 전북으로 넘어왔어. 이거 안 시켰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전화요? 네, 전화. 아. 뭐지? 이거 꼬바로 왔다. 누구지? 개띠 오빠예요? 꼬바로 이거 뭐야? 꼬바로 뭐지? 개티 오빠야? 맞나? 아까부터 자꾸 꼬바로 먹으라고 했는데. 아 뭐야? 아 치우네. 나무는 싸가야겠다. 마라탕은 선불이야. 이거 그 재료 때문에 마라탕은 다 선불. 잘 먹게 오빠.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과음해가지고 너무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목이 물렸다. 개쩌빠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오빠.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 이거는 식어도 맛있어. 탕수육보다 꼬부러워 맛있지. 버린가? 왜 또 부었지? 맛있죠? 응? 아니야, 안 싱거워. 이거 진짜 제일 매운 건데? 국물이 안 보이나? 보여요? 이거 엄청 매운, 엄청 매운 건데? 보이나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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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싱거운데? 요거든? 똑같은 거야. 막. 마라 들어간 거 안 들어. 안 들어. 들어간 거 안 들어. 맛있다. 마라탕이랑 꼬바로. 멀리 와요. 무슨 햄? 이거 왜 빠졌지?
대띠 오빠, 집에 언제 들어갈 거야? 몇 시쯤? 햄은 안 먹어. 아, 머리가 내려가서 더 불편해. 또 봐요. 뭘 사들고 들어가신대. 짬뽕 오빠 어서오세요. 언니 임신 몇 개월이에요? 짬뽕 언니? 마라탕. 오늘도 손가락 해락하냐고요? 마라탕 맛있냐고요? 마라탕 좋아해. 마라탕이랑 불닭볶음면은 중독성이 엄청 심한 것 같아. 저 중독성 엄청 심한 것 같아. 마라탕? 공포영화로? 아니면 로맨스? 똑바로 먹고 있어. 아니 이거 마라향이 들어가가지고 마라향 없는 국물에 넣다 뺐다 먹고 있어요. 꼬바로우요. 맛있을까요? 탕수육보다는 훨 맛있지. 쫀득쫀득해.
고량주 먹으면 많이 취할 거야. 숨도 못 가고 땅바닥에 잘 거 같아. 저 아까부터 마라톤 노래 부르면서 왔잖아요. 한 40kg 넘기고 마라탕 생각하면서 왔어. 진짜 저녁 항상 저녁만 새벽 운동도 하지 않아요 토모빠? 근데 마라탕 진짜 호불호 엄청 갈려. 기다려봐. 나는 맵찔이가 아니라고. 기다려. 이거 먹는다. 나 입술 엄청 부었지? 너무 매운데? 엄마 국물을 못 먹지? 여름만큼은 먹지? 내가 좋아하는 팽이버섯. 머리 안 먹어. 짬뽕 아니고 마라탕. 다음 주 주말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오빠 화이팅. 아니 마라톤, 아니 마라톤 먹고 이거는 못 먹으면 싸갈 거야. 꼬바로우는 이건 내 돈 내 선이지만 꼬바로우는 이제 개티 오빠가 자주 사주니까 포장해 갈게요. 아니 나도 진짜 높아.
기사님하고 얘기해. 내일? 내일 봐야 돼. 아, 내일. 내일. 내일 섬진강 영산강가. 저요? 저 다음 주 주말에 끝나지 않고 가실 건데. 스프라이트 있어요? 네. 아, 네. 위에 있어야 되지. 시간대 같아, 이 시간대.
거 있잖아. 이거 매워.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서울에서 부산이 자전거길로 600km 정도 아닌가? 너무 매워 언니. 하이바? 머리가 내려와서 더 짜증나서 안 걷는데? 어떻게 600km로 가지? 약간 MSG 냄새가 심한데. 전기 자전거라면 가능하려나? 걸리지 않나? 아니, 자전거 선수들도 하루 만에 서울에서 부산 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한 거고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타. 좀 심했다. 아, 왜 이러지? 억지로 보네.
거기까지 전라도 목포까지 끝내고 선박비 내는지 그거 알아봐야 돼. 그거 알아보고 알려줘. 자전거 초등학교 이후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 처음 타는데? 나 아니겠지 자전거. 제주도에? 작은 바지는 배 타야 되잖아. 나는 약간 항구에서 하는 거 좋아해. 나는 근데 자전거 엉덩이보다 허벅지가 좀 이뻐지는 거 같아. 이거 뽑아놓은 거 혹시 포장 되나요? 네, 그래요. 드릴게요. 네, 잘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내일 드시면 딱딱해져요. 아, 오늘 이따가 네, 새벽에 오늘 먹으려고요. 네. 스파이가 아닌데? 아, 매워. 잠깐만. 스테이 호텔이 안 떠. 스테이가 아닌가 본데? 주소 확인해보면 거기 모텔이 없는데? 뭐야? 스페인? 아닌데, 충남 당진 뜨는데? 큰일 났네? 뭐야, 주변 모텔. 잠깐만, 예약 잡아주셨는데도 못 찾아가는 당신이네. 나는 진짜 할아버지. 아, 스테이 모텔이 아니라 모텔 스테이네. 왜 눈치가 하는데 어떤 손님 오죠? 아, 이게 짬뽕이 아니라 마라탕. 진짜 삼각대? 이거 방법이 없나? 아, 이게 왜 빠지는 거야? 왜 빠진 걸까? 이번에 샀는데. 아, 정말. 이거 안 사자고? 야, 우디야. 되게 춥고.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헐. 깃발도 없어졌네? 뭐지? 어, 잠깐만, 내 수첩은? 깃발이 왜 없지? 깃발 언제부터 없었어? 어? 내 수첩. 아. 비가 안 온다. 깃발 더 난다겠네. 수첩은 있어. 아, 깃발? 왜, 왜? 나 소리 다 들리는데?
깃발 빠진 소리 못 들었는데? 나 만약에 수첩 가져갔으면 나 진짜 어떻게 변하지 몰라. 몰라, 깃발 없어짐. 어딨냐? 슬프다. 몰라, 뿌려간 건지 뭐 없어졌어 깃발이. 아, 깃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 부딪혔죠? 여기 바퀴요. 바퀴요? 네. 아, 바퀴가 괜찮은데 여기. 아니, 거기 안 부딪혔는데. 아, 바퀴? 네. 바퀴요? 다리 부딪혔어요? 네. 다리? 네네. 아, 제 이렇게 돌면서. 아, 다리? 네. 어, 난 또 저걸로 부딪혀서 막 긁힐 수가. 아, 부딪힌 거 없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네. 아, 괜찮죠, 다리? 네, 괜찮아요. 아, 유턴하다 균형 잃어가지고 바퀴를 발로 무릎 찼음. 괜찮대. 죄송하네. 아니, 아, 오늘 왜 그러지? 아, 내가 찼어. 나 사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문 차에 있었거든. 차? 아, 내가 발로 찼어. 진짜 무릎 찼어. 깃발 어떻게 생겼냐고? 노란 색깔 깃발이거든? 아, 어디 갔지? 자전거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뭐야? 아, 귀여워. 속상하다 진짜 깃발. 아, 숙소 가서 깃발을 다단 코너에서 받는 데를 찾아봐야 되나? 깃발 좀 빨리 해달라고? 아, 팝콘TV 빚에 오리라고 적혀있는데 어디 떨어져 있는 거지? 아, 녹화본 받아야 되나?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어딜 그 백해도 찾을 수가 없을걸? 어두워서? 아, 이거 깃발을 가져간 거지? 내가 떨군 거 아닌데, 이거 떨구면 소리 들리는데? 아이씨, 우기야. 아, 깃발 다시 해야 돼? 근데 내가 소리를 못 들었다고? 나 오늘 술 안 먹어.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아, 간이. 에이. 아, 그걸 모르겠어. 아, 깃발 어떡하지? 나와 같이 한 깃발이었는데 큰일 났네. 깃발, 깃발, 깃발. 어머, 이거 뭐야, 이쁘다 저기. 나도, 나 삼겹대 신경, 맞아, 삼겹대 보느라. 아, 추워. 우리 아까
들어가기 전에 좆됐다면서 비쳤을 때 안 보였다고? 그래? 그러면 깃발을 다시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할 일이 좀 생겼어. 자전거 정지하면서 어떻게 봤냐고? 다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걸. 아, 어떻게 하지? 그 숙소를 미리 잡아서 거기다 좀 맡겨달라고 할까? 삼각대랑? 아, 깃발 잃어버리고. 삼각대 새로 산 거 없어지고. 계산을 잘해야겠네, 오늘 숙소 가서. 아, 추워. 여기 순창읍이야. 뭐지? 아닌가? 뭐지? 기분 탓인가? 뒤에 뭐지? 어? 아니 갈 길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역주행 안 하시고 천천히 가시네. 천천히 천천히 집에 가신가 봐. 아, 추워. 너무 추워. 어떡해 추워. 아직이냐고요? 우가. 누나, 지금 너무 춥다. 그러니까. 오늘 묘하네, 그치? 숙소 가서 경로 제대로 짜고 몇시야? 숙소 가서 제대로 짜고 저거 해야겠다. 오늘 일찍 자야겠다. 아니 너무 춥다 지금. 아, 오늘 술 안 먹었다 그래도, 그치? 아, 마실 것 좀 사갖고 올라갈걸. 안 먹는다고 오늘. 아, 제발 엘리베이터 자전거 실려라. 언덕이 좀 심하네요. 아, 느낌 아직 안 왔습니다.
기다려봐. 아, 누나. 안 돼, 안 돼. 아휴. 아휴.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자전거. 풀림? 오, 깔끔하다. 풀렸어? 아, 예, 자전거 이거 해주면 저 자전거 저거 한다고. 자전거 1층에 세워준다고. 여기 1층으로 주셨어요, 1층으로. 방에 담배 냄새 안 나냐고? 근데 내가 여기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뭐지? 그거인 것 같아. 정현님 어서 오세요. 오오 오, 하얀색 시트 고생했다. 아 오빠 근데 나 병원 내일 오빠도 나 내일 그 병원 그거 아 선풍기도 있네. 일단 빨래 말리면 되겠다. 네. 저 이제 빨래도 하고, 지금 깃발 문제랑 삼각대가 두 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거 좀 복지 좀 취하고, 경로 빨리 짜고, 내일 오전에, 오전 병원 갔다가 뵐게요. 여러분들. 내일 일정 보고 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궁금한 거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오픈 카톡 오리카콩 1대1 오픈 채팅 하시고요. 또 뭐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거 보고 싶으면 유튜브 오리TV 검색하시고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병원 갔다가 킬게요. 무릎이랑 손목 해야 될 것 같아서 나 이거 지금 진정하고 누워있으려고. 어제 약간 좀 과했으니까 오늘은 살짝 살며시 조용히 들어갈게요. 오늘은 약간 얌전히 내일 또 놀자. 빠빠이. 이상하네. 선풍기가 왜 켜져있냐고? 왜 선풍기가 켜져 있지? 여기 키 같은 거 없는데? 여기는 비밀번호로 돼, 아니, 그, 비밀번호로 돼 있어서. 왜 선풍기가 켜져 있었지?
방송을 못 보겠는데. 분명히 인사만 하고 끌렸는데 내가 방송 멘트 치고 그 글 댓글 봤지? 그러면서 자동으로 켜진다고? 통풍을 시킨다고? 사장님, 선풍기가 왜 켜져 있었죠? 아, 아 그냥 끄라고요? 아, 싫으면 끄는데, 아, 주무세요? 네. 싫으면 끄래. 어, 싫으면 끄는데, 나 이거 어차피 이거 해야 돼. 이거 저기, 빨래하고, 빨래 잘 말라, 선풍기 하면. 아, 싫으면 끄세요? 이랬는데? 어, 간단하네. 어? 아, 짜증낸 게 아니라 구수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볼게요. 그, 즐겨찾기 해놓으셔야 제가 딱 하고 딱, 딱 쳐요. 빠이. 뭐지? 나 분명히 닫았는데? 분명히 닫았는데? 씨발 놀라라. 근데 김우파사님 자전거 바퀴가 돌아갔어요. 먼저 갈게요. 똥 마려요. 바이바이.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